오늘은 면접 특집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전해주실 건가요? 네, 면접 기본기, 특히나 좀 채용 설계자 관점에서 살펴봤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20년도에 이제 채용이나 구직 시장은 진짜 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지금까지도 계속 얼어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더욱이 정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취업 준비생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더욱 좀 기본기를 미리미리 다졌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를 했고요. 면접 가이드 101과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오, 면접 가이드 101. 네. 이게 채용 설계자 관점에서 네. 알아보는 이제 면접이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제 막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뛰어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유독 면접에서 떨어져요 하시는 분들이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업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면접을 진행해야지라고 할 때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나요? 네, 기업 내에서는 인사팀이 존재를 하죠. 근데 인사팀에서는 여러 역할들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채용 설계 파트가 있어요. 대다수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그리고 사기업 중에서도 큰 대기업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 전에 면접관님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행을 합니다. 이때 이제 채용 공고의 직무 기술서들을 바탕으로 해서 능력 단위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쪼개서 면접 문항들을 직접 설계를 하고, 또 면접관님들이 아무래도 다 인사팀 출신이 아니시고 현업의 뭐 팀장님들이나 임원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제대로 질문을 하고 또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분들이 좀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는 기준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원자들이 면접을 준비할 때 보통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해요. 네, 맞아요. 보통 이제 취업을 좀 준비를 하시는 구직자분들의 입장에선 내가 원하는 기업에 합격을 하고 싶다, 이런 관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을 계기로 여러분들이 좀 입사하고자 하는 그 기업에서 원하는 합격 기준이 뭘까? 이걸 한번 거꾸로 바라봤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뭔가를 시험을 단기간 내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할 때는 뭔가 출제됐었던 기출 문제집이나 아니면 모의고사들을 풀어보듯이 말이죠. 그리고 의외로 면접을 좀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지원자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에 새삼 좀 놀라기도 했고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사실 사람이 어떤 역량이나 기술이 뭔가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 투자와 노력이 어느 정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미리미리 면접 준비를 하시는 구직자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고, 내가 실제로 면접이 잡혔다라고 했을 때 1주 전에, 2주 전에 부랴부랴 뭐 1분 자기소개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네. 근데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저희가 면접 전에 서류부터 뭐 필기까지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면접 같은 경우는 좀 촉박하게 준비를 하는 경향도 있고 또 너무 가고 싶어서 막상 면접장에 가잖아요. 너무 떨려서 실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면접이라는 이 환경 자체가 진짜 나를 모르는 타인들한테 그것도 내가 이 회사에 적합하다 이런 거를 증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아주 낯선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긴장을 하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상황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에 이걸 정말 태연하게 좀 자연스럽게 진행을 하시는 신입 지원자분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더욱이 이제 면접 종류가 점점 또 다양해지고 있고 복잡해진다고 하는데 설상가상 더 자신감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결국 취업 성공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하기 위해선 사실 면접이라는 게 과거에도 존재를 했었고 현재에도 존재를 하는 아주 큰 과정 중에 하나인 건데 이거를 닥쳐서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한번 살펴보고 언제든지 여러분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제대로 좀 실력을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나를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네.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좀 효율적으로 잘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래서 면접의 기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부터 한번 준비를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기법부터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구술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시뮬레이션 면접입니다. 자, 보통 기업에서는 이제 비용이나 이런 어떤 운영 측면들을 고려를 해서 이 두 가지 기법들 중에서 좀 적절하게 응용을 해서 활용을 하는 편인데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구술 면접. 구술 면접은 실제로 여러분들과 면접관님들이 하나씩 화제를 던져가면서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아나운서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대화하듯이 진행을 하는 질의응답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분들의 경험을 토대로 평가를 하게 되는 경험 면접이 있고요. 또 특정 어떤 상황을 주어줘서 이거를 좀 해결을 해가는 해결책을 물어보는 상황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통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인성 면접과 그리고 역량 면접을 각각 예시로 한번 들어보면서 살펴볼게요. 인성 면접 질문의 경우에는 당신의 생활 신조는 무엇인가요? 아니면 10년 뒤에 우리 회사 내에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 같은 가치관적인 질문들이 있고요. 역량 질문의 경우에는 기업에서 각각 평가를 하고자 하는 역량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평가를 할 수 있는 메인 질문이 한 가지씩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물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꼬리 질문의 형태로 심층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 도전을 했었던 경험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지원자분들께서 뭐 저는 학부 프로젝트 때 이걸 했습니다. 혹은 인턴 생활 때 이런 걸 했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겠죠. 그러면 그 경험은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당시 상황은 어떠했나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나요? 이렇게 심층적으로 구조화하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보통 구술 면접은 개인의 인성이나 능력 평가를 하는 데 적합해서 대표적으로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저는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쌤이 구술 면접은 대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네, 맞아요. 대화를 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요, 쌤? 맞아요. 너무 어려워요. 사실 그래서 가장 이게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도 그러니까 뭔가 좀 정해진 것처럼 사실 저도 방송을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로봇처럼 하기는 해서 할 말이 별로 없기는 한데 많은 트레이닝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색한 상황이라는 것은 사실 지원자분들께 너무나 다 동일한 거고 근데 어쨌든 면접관님들이 다 사람이잖아요. 그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좀 캐주얼하게 대화하듯이 진행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외워서 하기보다는 조금 그냥 솔직하게 맞아요. 얘기하는 게 더 좋다고도 네. 하는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시뮬레이션 면접 알아보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알고 있는 PT 면접 이런 것들일까요? 네, 맞아요. 이제 시뮬레이션 면접은 PT 면접하고 그다음에 토론 면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통적인 어떤 과제를 부여를 해서 지원자분들이 수행을 하는 과정과 그다음에 결과를 관찰을 하면서 보통은 문제 해결력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자분들이 발표를 수행을 하신 이후에도 적절한 어떤 심화 질문이나 반대 의견 등을 제시를 하면서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평가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때는 말씀을 하시는 발표자로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인의 말을 이렇게 공감하고 또 경청하는 이런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면접이 보통 이제 구술 면접보다는 다대다로 조금 더 비교가 좀 쉽기 때문에 각 개인의 직무 능력 요소를 평가를 하는 데 보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아까 이 채용을 설계한 사람의 관점에서 좀 면접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근데 그러면은 좀 어떤 요소들을 평가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직무 능력이에요. 이거는 정말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결국은 얼마나 일을 잘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잘로로서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그 직무에 이제 채용 공고에 보면 직무 기술서가 쫙 이제 적혀져 있는데 이 한 문장 한 문장 주요 과업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며 결국은 내가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과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조직 적합도, 그러니까 직업 기초 능력을 의미를 하는데 즉 쉽게 풀면 이 사람이 금방 그만두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잘 적응하면서 다닐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결국은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게 되는 그 직무에 대한 이해가 그 다음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직무에 대해서 구체화하는 작업을 할 때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필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NCS 사이트는 한 번쯤은 접속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아직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이 방송 끝난 후에 정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접속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보 수집이라든지 활용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NCS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 직무들의 직무 소개서를, 직무 기술서를 다 열람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다라는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입력을 하시면 마케팅 전략 수립 아니면 신상품 기획 이런 관련 키워드들과 함께 직무 기술서 파일들이 쫙 이제 노출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들을 한 번만 하나만 그냥 아무거나 다운로드를 받아서 열람을 해보시면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드렸었던 그 직무의 어떤 지식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태도적인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가 키워드로 다섯 가지 이상씩 정리가 돼 있거든요. 이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때도 활용을 하시고 또 면접 때도 단어에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항상 그 직무 적합도를 본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 궁금했었는데 진짜 쌤 말씀처럼 NCS 홈페이지에 있는 직무 기술서를 지원하는 분야별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여러분 절대 생각만 하지 마시고 꼭 들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면접별로 또 실제 출제 빈도가 높은 그런 예시들도 좀 들어주시죠. 네네. 지금 이제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는 진짜 출제 문제지를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었던 NCS 자료실에서 다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한 공개 내역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주 질문과 그리고 우측에 추가 질문들이 보이실 건데요. 면접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 번쯤 접하셨을 법한 문제입니다. 이 질문을 범용적으로 좀 응용을 한다면 목표 설정과 인적 자원 관리라는 역량을 평가를 하는 거고요. 구체적인 우리 직무로 들어가게 되면 인사팀 지원자분들께 물어볼 수 있는 문항입니다. 특히 조직의 어떤 전략이나 목표와 연계해서 구성원 또는 부서들을 위한 세부 목표를 설정을 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질문을 좀 보니까 출제 의도를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실 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자기소개서를 빼놓을 수 없거든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활용이 될까요?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라는 거는 각 지원자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면접 때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장을 하시는 바에 근거가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경험이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문항에 이제 출제가 되는 각각의 뭐 역량들, 뭐 도전 정신이라든지 목표 성취라든지 아니면 윤리성, 창의적인 어떤 경험 이런 각각의 역량들을 바탕으로 아 내가 이 역량에는 학부 때 이 경험을 한번 자기소개서 때 쓰고 면접 때도 말을 해봐야겠다. 아 내가 이 역량에는 아 내가 최근에 했었던 사회활동 중에 아르바이트 경험 중에 혹은 인턴 경험 중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 소재를 꼭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체계적으로 경험 정리를 하시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지만 내가 면접 때 가서 말로 풀 때도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면접관님들이 또 왜 내가 한 말에 계속 파고들면서 좀 자꾸 집요하게 물어볼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셨을 텐데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주 질문과 추가 질문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평가자들이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는 거를 꼭 이해를 해주시면서 한결 마음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걸 준비를 하실 때 주질문, 추가 질문 이런 거를 한 2분에서 3분 정도 내외로 내가 한번 스스로 입으로 술술술술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트레이닝을 평상시에 해두시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준비가 가능하실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이제 면접을 여러 번 봤는데 네, 그렇게 압박을 하시면 뭐야 나 떨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주눅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감정이 아무래도 네. 좀 들게 되고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상처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얼굴에 다 드러나고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요. 그게 사실은 평가 기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한결 조금 자연스럽게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 저분들도 나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에요.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그렇죠. 편할 것 같은데 네. 그럼 이렇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네. 이제 면접장에 가서 경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지원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떤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좀 긴장하고 그리고 네. 나를 좀 잘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에 TMI가 되는 경우가 TMI.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에서 내 얘기만 그냥 주구장창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정말 잘 트레이닝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대다수일 테니까 그런 분들은 좀 이게 산으로 이제 막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보여드렸었던 그 주질문과 추가 질문들을 꼭 한번 보시면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구나. 아, 꼬리 질문들이 다음엔 이런 것들이 아마 물어보실 수 있겠구나. 이런 답변을 내가 조금 더 이렇게 잘 요약해서 정리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확실히 쌤이 말하신 그 경험 정리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역량이나 내가 좀 어필하고 싶은 내용을 같이 녹여내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진짜 잘 응용을 해주셨어요. 아, 네, 맞아요. 어떻게 면접을 보러 가야 될까요?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가 이번에는 시뮬레이션 좀 어떤 문제들이 실제로 네. 나오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제가 시뮬레이션 면접 중에서도 발표 면접으로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최근에 화상 면접이 증가를 하면서 시스템상 다대다의 어떤 토론 면접보다는 개인 발표 면접이 더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보통 이제 발표 면접은 사전에 1, 2주 전에 과제를 주거나 아니면 당일에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꿀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좀 기업에서 보통 제시를 많이 해주거든요. 근데 많은 지원자분들이 오히려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오히려 압박감을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업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자료들은 꼭 다 활용을 하셔야 되고 특히나 만약에 넘겨보시다가 도표나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자료들이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아 이거는 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오히려 더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요. 이 자료들이 궁극적으로는 답으로 다 활용을 하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제가 평가 역량과 그다음에 평가 기준도 화면으로 곧 보여드릴 건데요. 그것들을 보시면 결국은 이 지원자가 어떠한 답안을 도출을 할 때 있어서 네. 이 방법에 어떻게 다다랐는지에 대한 과정을 평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과정을 평가한다고 하셨는데 네네네. 그러면 결과에 해당하는 게 어쨌든 제가 뭐 1, 2, 3 이런 방안을 제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뭐 해결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 방안 자체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방안 자체가 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사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 방안 자체에 대한 정답을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답이어서 100점 만점에 100점이고 아 이게 오답이니까 50점이야 이렇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네. 이분이 어떻게 문제를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저는 정답을 1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플랜 A와 플랜 B와 플랜 C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어진 그 자료들 중에서 이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해보니까 플랜 A라는 게 나왔고 플랜 B라는 게 나왔고 플랜 C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 중에서 플랜 B가 가장 최저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해서 이 전반적인 플로우의 논리성을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업에서 자료를 좀 주어지지 않았는데 보통은 근데 사전 준비 기간은 다 넉넉히 좀 주시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자료들을 검색을 하시게 될 텐데요. 이 자료들의 출처를 명확히 이제 표기를 하셔야 되고 발표 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기업은 사실은 이러한 자료들을 지원자분들이 어떻게 찾았고
그리고 또 이거를 활용을 했는지에 대한 플로우가 또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명확한 어떤 답을 내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그 답안을 내는 과정에 좀 더 집중을 많이 맞습니다. 해야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 해결력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저희가 그 점을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게 강사님 코로나19 어떡하면 좋죠? 진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느낌이에요. 정말 19년도부터는 수시 상시 채용으로 이제 많이 이제 변화하면서 이 채용 트렌드 자체가 많이 변화가 했었는데 20년도에는 이 코로나라는 진짜 예상치 못한 환경이 딱 겹치면서 진짜 구직하신 취업 준비생 분들께는 정말로 좀 많이 이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비대면 면접이 아무래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점 맞습니다. 어떨까요? 네, 그러니까 취업 면접 방식이 이제 뭐 언택트다, 온라인이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는데요. 사실 이제 뭐 최근에는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의 어떤 인턴 채용까지도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시공간의 어떤 물리적 제약이나 그리고 면접관이라는 어떤 사람이라는 변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면서 공정하게 채용을 할 수 있는 자동화 제도로 온라인 면접 툴을 더 관심 있게 보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추이를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은 빠르게 더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계속 확산해서 이걸 사용할 수밖에 없는 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글로벌 외국계 기업의 경우에는 원래 수시 상시 채용이었고 그래서 유선 면접이나 화상 면접 같은 게 굉장히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과도기 과정이라고 보여져서 구직자 여러분들 입장에선 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맞습니다. 지금 대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쉬워지니까. 네네. 자 그럼 비대면 면접은 보통 좀 어떤 방식으로 치러지게 될까요? 비대면 면접의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AI 면접과 그리고 화상 면접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AI 면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원자분들께서 컴퓨터 시스템과 면접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해당 링크와 제출 기한을 함께 지원자분들한테 공유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원자분들께서 제출 기한 내에만 접속을 하셔서 주어진 시간 동안에 각 단계별 면접을 혼자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기본 질문으로 뭔가 자기소개나 지원 동기나 입사 지원 동기 뭐 이런 것들 같은 질문들을 세네 가지 정도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성 검사를 비롯한 개인 탐색 질문, 그리고 상황 질문, 그다음에 뇌과학 게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인적성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각 직무당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 질문 세트가 주어지고요. 그다음에 심층 구조화 질문이라고 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꼬리 질문의 형태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은 한 30초에서 60초 이상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정해진 시간 내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저희가 또 이 AI 면접 외에도 실제 어떤 면접관과 화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이게 대면 면접이랑 차이가 있을까 아니면 어떨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 인사팀 그분들께 좀 많이 여쭤봤는데요. 실제로 사실은 화상 면접 자체는 대면 면접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은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화상 면접이라는 것도 결국은 제가 설명드렸었던 두 가지, 그러니까 구술 면접과 시뮬레이션 면접의 형태를 인사 담당자와 기업의 각 면접관님들과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건데 다만 이게 방식이 대면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라인 영상을 통해서 진행을 한다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에서 보통 화상 면접을 진행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링크를 전달을 해주면 대신 이제 약속된 면접 시간 간에 접속을 해서 쌍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AI 면접과는 좀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이 비대면 면접, 화상 면접 자체가 기업 인사팀 담당자분들께서는 아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작다고 좀 생각될지라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전 준비와 이런 환경 요소들을 좀 많이 꼽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색을 하시며 관련 가이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몇 가지는 진짜로 꼼꼼하게 잘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쌤이 나오셨으니까 꼭 숙지를 해야 할 온라인 면접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주시죠. 네,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는 그러니까 화상 면접인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과 장치에 대한 준비가 간혹 이제 이게 어색.
선택하기 때문에 조금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에서 잘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줌이나 스카이프와 같은 대중적인 어떤 이런 화상 면접 프로그램들은 사용 매뉴얼이 대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꼭 스스로도 한번 숙지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USB 마이크다, 웹캠이다, 저는 뭐 고가 장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닌데 마이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네. 혹은 카메라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보셨으면 좋겠고 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모바일보다는 노트북으로 이거는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개인 모바일이 면접 시간 동안에 울리지 않도록 이걸 주의해 주시고 네. 노트북 같은 경우도 막 업데이트가 갑자기 자동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하여튼 미리미리 조금 여러분들이 실습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좀 미리 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도 관련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데 보통은 네. 집에서 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안이 그렇게 잘 정리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걸 좀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면접을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근데 뒤에 화면이 조금 막 이렇게 옷이 막 어질러져 있다거나 그렇다라고 한다면 인간미는 느껴질 수 있겠지만 좀 아무래도 산만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스터디 카페나 아니면 학교에 좋은 이렇게 조용한 이런 어떤 룸 공간이 만약에 있다면 그런 데서 한번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 화상 면접 자체가 조금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좀 같이 표현을 해볼게요. 그래서 말하는 이 콘텐츠보다도 지원자분들의 어떤 몸짓, 얼굴 인상, 말씀하신 이런 제스처, 뒤에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집중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작다라고 느껴질지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좀 꼼꼼하게 챙기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면접 주의사항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채용 설계자 입장에서 살펴본 면접 팁을 좀 알아봤는데 진짜 재미도 있었고 의미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정말 면접 가이드 101이라고 해서 제가 채용 설계자 입장에서 하나부터 좀 끝까지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잘 짚어보려고는 노력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101은 여러분들 바로 연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고 입에 진짜 숙달될 정도로 자연스럽게 연습을 하시는 것만이 결국은 최종 합격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부터도 많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